주식 박사와 함께하는 주식 힐링 캠프. 안녕하세요. 닥터스탁 시즌2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닥터스탁 시즌2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그리고 시장 전망에 대한 궁금증들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매일 오후 낮 4시 생방송으로 찾아뵙고 있고요. 그리고 이데일리 TV 유튜브에서도 함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실시간으로 방송 참여도 가능하니까 시장 이야기나 종목 이야기 나누러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또 꼼꼼하게 진행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로 지금부터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꼭 열정, 두 글자, 이 키워드를 같이 적어서 보내주셔야 더 빠르고 정확하게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열정과 함께 궁금한 점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정열 전문가님의 특별한 선물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바로 단기 급등 주도주 검색식입니다. 실제로 전문가님들께서 매매하실 때 사용하시는 검색식이라고 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검색식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고고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고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부터 저희 방송 참여해주시는 분들께 또 한 가지 깜짝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커피 교환권인데요. 저희 닥터스탁이 방송되는 동안 문자를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30분을 추첨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 접수도 좋고요. 또 검색식 받고 싶은 문자 고고, 그리고 노란톡방 들어가는 문자 열정, 어떤 문자든 괜찮으니까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장중에 우리 이정열 전문가님의 주식 정보 실시간으로 받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이 노란톡방 들어오고 싶은 분들도 문자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열정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월요일장 닥터스탁 시즌2 출발을 하기 전에 오늘 주식 닥터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의 주식 닥터인 이데일리온 전문가 이정열 주식 닥터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오늘도 시장 마감 상황부터 점검을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블랙 먼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국 정부가 대규모 감세안으로 파운드화 가치가 급락을 하면서 달러 강세가 이어졌고 원달러 환율이 오늘 하루 만에 20원 이상 상승을 하면서 1430원 선까지 돌파를 했는데요. 이에 따라 이 전거래일 뉴욕 증시가 또 하락을 하는 데 이어서 오늘 국내 증시도 급락을 했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7월 저점을 이탈하면서 연중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3%까지 낙폭을 확대를 했습니다. 2220선으로 종가를 기록했고요. 수급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오늘 기관은 매수로 대응을 했습니다. 오늘 기관의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됐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장 후반 들어 살짝 매수 우위를 보이다가 결국에는 소폭 매도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가장 많이 매수를 했고요. 기관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매수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 초반의 낙폭으로 지수 대비에는 선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는 낙폭이 훨씬 더 컸습니다. 5% 이상까지 낙폭을 확대하면서 오늘 692선까지 내려가는 흐름이었고요. 수급 흐름 확인을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2차전지 지주들의 좀 낙폭이 두드러졌는데 외국인이 오늘 LNF와 에코프로비엠을 함께 강하게 매도를 하면서 두 종목이 오늘 장중에 8% 넘게까지 낙폭을 확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특징주들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리 인상 수혜주, 은행이나 채권 추신 관련주들이 오늘장 상승을 했습니다. 이 11월 FOMC에서 4연속 자이언트 스텝이 전망되고 있고 다음 달 한국은행도 빅스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푸른 저축은행 9% 넘게 오르면서 오늘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SCI 평가 정보는 23%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다음은 니켈 관련주들인데요. 이 국내에 비축될 니켈량이 목표치의 70%에 불과하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니켈은 중국 수입 의존도가 거의 100%라서 우려가 더 큰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이 니켈 광산을 보유하고 있는 STX나 EN플러스 같은 니켈 관련주들이 오늘장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마지막으로는 대우조선해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의 인수를 추진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3시 반쯤에 관련한 공시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 기대감으로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13% 급등 흐름을 보였고 반대로 인수 주체자인 하나그룹주들은 오늘장 일제히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이 정말 또 심각한 상황입니다. 환율은 계속해서 또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지수가 또 굉장히 또 크게 밀려서 전문가님, 오늘 시장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 시장이 저가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바닥이 어디인지가 가늠이 안 됩니다. 바닥이 보이지 않는 상황들인데요. 지난 FOMC에서의 점도표 상황이 있었죠. 경기 침체 우려를 촉발하는 요인이었는데요. 제넷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물가가 내년에는 완화가 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연준의 목표인 2%대 물가 달성 여부는 2025년을 목표로 잡으면서 우려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11월 FOMC에서 마지막 75BP 금리중 금리 인상이 단행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이후 두 번의 통화정책 회의에서 각각 50BP 금리 인상이 단행된 이후에는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는 합니다. 인플레이션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연준이 쓸 수 있는 카드는 많이는 없고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것밖에 없는데요. 이 돈의 가치를 높여서 빚을 내기 좀 어렵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조금 경제 성장 둔화라는 그런 부작용을 좀 감내하겠다. 이런 경제 침체가 와더라도 감내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좀 발언을 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여기에 대한 공포감들이 계속 지속해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경제 성장에 대한 둔화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법이라는 점이 증시에는 부담으로 계속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미국 같은 경우는 높은 달러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수입을 할 때 높은 달러로 수입을 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수입 물가를 조금 낮추는 그런 효과는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전 세계 중앙은행들 같은 경우에서는 자국의 통화의 가치에 하락되는 것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연속적으로 금리를 인상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도 달러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 같은 경우에서도 자국의 통화 가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서 금리를 연속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 환율 전쟁이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본은행 같은 경우도 24년 만에 처음으로 외환시장에 개입을 하겠다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엔화 가치 하락을 방어한다는 소식이 전해주면서 일본 같은 경우에서는 미국 국채를 달러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로 꼽히기도 합니다. 엔화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국채를 매각을 하고 이거를 현금화 달러를 해가지고 자국의 통화를 인수를 해서 통화 가치 하락을 방어를 한다. 이게 주된 목적인 것 같은데 일본뿐만 아니라 뭐 아시아 국가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죠. 금리 인상이 계속 필수 불가결하게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럼 이제 금리가 이제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경기에 대한 침체 이런 것들 우려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니까 시장에서 우려감들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조정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계속 다른 국가들도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하면은 결국 미국 입장에서도 자충수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금리를 계속 인상이 되는 게 국채를 매각을 하게 되면은 국채 금리가 인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막대한 재정 적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는 이 국채를 발행을 해서 이 재정 적자를 좀 막아야 되는데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여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기적으로는 금리 인상을 시키기에는 미국도 부담스러운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엔 환율 전쟁이 끝나야 되는데 그 시기가 아직까지 좀 남아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고 있고 우려감들 반영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각국 중앙은행들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는 이 환율 전쟁이 좀 이어지고 있는 양상이 보여지고 있고요. 이와 함께 경기 침체 우려도 심화되고 있고 바닥을 예측하기 어려운 장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 바닥을 가늠하기까지에는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마무리가 될지 이 끝이 보여야 좀 바닥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자, 그럼 이런 장에서 어떻게 또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세워보면 될지 남은 한 시간 동안 또 하나하나 전략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도 종목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또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진행을 해드릴 예정이니까 지금부터 상담 신청 많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열정 이 두 글자 키워드와 함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을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정열 전문가님께서 준비하신 특별한 선물도 있습니다. 바로 단기 급등 주도주 검색식인데요. 이렇게 또 어려운 시장에서 이런 검색식을 좀 활용해 보시면 투자 전략 세우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검색식 받고 싶은 분들은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고고 두 글자를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저희 방송 참여해주시는 분들께 오늘부터 저희가 준비한 깜짝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커피 교환권인데요. 문자로 저희 방송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중에서 30분 추첨해서 이렇게 커피 교환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종목 상담 신청이나 고고 또는 열정 문자 어느 것이든 보내주시면 기회가 생길 수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 시간 이외에도 장중에 주식 정보들 받고 싶은 분들은 또 노란톡방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노란톡 들어오고 싶은 분들도 문자 샵 3772번으로 열정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참여 링크를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톡방 들어오고 싶은 분들은 열정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또 오늘 장에서 돋보였던 핵심 업종이나 종목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바닥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어주에 대한 이야기들은 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음식료나 통신이나 뭐 보험 이쪽에서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오늘 뭐 SK텔레콤이나 음식료 일부 종목들은 상승세를 보이기로 했는데 방어주에 대한 전략으로 좀 어떤 전략을 세우고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아무래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반영이 되고 있다 보니까 네. 경기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우리 주식이라는 건 어쩔 수 없이 주식 시장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긴 한데 네. 그래도 경기 침체 좀 피할 수 있는 종목들에 단기적으로 수급이 좀 몰리고 있고 지금 이제 금리 인상 시기에서 경기 방어주들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뭐 업종들을 말씀을 드리면은 쭉 말씀드리면 뭐 네. 방산주라든가 아니면 자동차, 2차전지, 그리고 통신, 담배, 배당 종목인 그런 보험이라든가 은행 이런 쪽으로 수급이 몰리고 있고 장기적으로 좀 전망 자체는 나쁘진 않습니다. 일단 하나씩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방산주는 계속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방산 기업들을 지금은 일단 주가 조정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매출이 반영되는 시차들, 수주를 받은 것들이 매출로 반영되는 시차는 존재를 하지만 매출로 반영되기 시작을 하면은 많이 수주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개선세, 성장 흐름들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러시아에 대한 부분 동원령이라든가 뭐 국방비 증액 이런 전면 지원이 좀 확산될 거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있는 상황에서는 방산주 업종이 뭐 최우선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들긴 하는데요. 일단은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현대 로템이라든가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 이 업종들이 이 종목들이 관련 업종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올해 폴란드 같은 경우에서는 12조 원 규모를 시작으로 해외의 수주를 잇따라 계속 성사를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슬로바키아 같은 경우에서는 FA50 12대 계약을 할 가능성들도 좀 기대를 해보고 있는 상황들이고 우리 돈으로는 한 1조 원 정도 수준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도 하나 디펜스의 레드백 장갑차 460대 우리 돈으로는 한 10조 원가량 수준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늘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하나그룹의 컨소시엄으로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들. 결국에 이제 자금 유출에 대한 우려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이 현금 자본을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고환율의 충격이 상대적으로 좀 덜할 자동차라든가 2차전지 수출 기업들이잖아요. 이런 기업들은 주가가 그 정도를 받더라도 저가 매수를 해가지고 평균 단가를 계속 조절을 하고 주가가 상승을 할 때까지 기다려보는 것들이 그런 전략들이 좀 적절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고환율이 유지가 되면서 환율이 1420원 그 돌파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출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환수익 환차익에 대한 매출 반영 이런 것들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들이니까요. 시장이 안정화되면은 가장 빨리 회복할 수 있는 업종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드니까 이쪽 업종으로도 주목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통신 업종이라든가 담배 업종에 대한 부분들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KTNG 같은 경우에서는 환율이 10%가량이 오르면은 연결 영업이익이 5.5%가량 개선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KTNG 담배 그리고 뭐 통신주들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이 업종들은 뭐 경제가 어려워도 우리가 핸드폰 통신을 끊기보다는 계속 핸드폰을 사용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경기 방어주로 이익에 대한 변동이 이렇게 크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적어서 관련 경기에 좀 덜 민감하다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고 또한 이제 도심 항공교통 확대로 인한 수혜도 예상되는 업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통신 업종 중에서 최우선 종목은 플랫폼이라든가 컨텐츠 쪽에 집중을 하고 있는 KT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좀 됩니다. 금리 상승 수혜주는 수혜를 받고 있는 이자 수익이 좀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은행이라든가 높은 배당 그리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 가지고 있는 보험 관련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시장 경기 방어주로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종목으로 이러한 시장을 방어할 것이냐, 지금 방어주로 부각되고 있는 여러 가지 섹터나 업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일단 이 해외 수주 모멘텀이 여전히 남아있고 앞으로도 중장기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방산주를 또 방어주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 밖에 강달러 수혜주인 자동차와 2차 전지주, 시장이 안정되면 가장 먼저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방어주로 볼 수 있는 통신주, 그 가운데서 KT, 그리고 담배 관련주인 KT, KTNG와 은행과 보험주 이렇게 여러 가지 섹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방어주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개별 종목들의 모멘텀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대우조선해양 이야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앞서 언급을 해주셨던 것처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한화그룹주들은 오늘도 급락을 했습니다. 방금 전에 3시 반쯤에 또 관련된 공시가 또 확정해서 나왔더라고요. 앞으로 대우조선해양은 좀 기대감이 좀 계속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 종목들에 대해서 좀 어떤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우선 제가 방송 준비한 시간에 네. 공시가 나와가지고 아직까지 공시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일단은 뭐 제가 이제 조사를 해온 바로 말씀을 좀 드리면요. 네. 일단 오늘 하나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 예정자로 선정이 좀 되고 있었고 인수를 한다라는 소식이 진행이 됐는데 지금 오늘 이번에 처음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과거 6조 원의 몸값을 좀 이루던 대우조선해양을 인수를 했던 그런 시도가 한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걸 이제 2조 가량의 금액으로 다시 인수전에 참여를 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매각을 하는 겁니다. 스토킹호스 방식이라는 거는 사전에 인수 예정자를 미리 정해놓고 매각에 대한 가격들, 작업들을 진행을 하되 경쟁 입찰이 무산되면 인수 예정자한테 우선 매수권을 주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대우조선해양의 특수선 인수를 염두를 해두고 부분 매각, 부분 인수가 되겠죠. 부분 인수를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사는 입장에서 이 부분 분리 매각은 좀 어렵고 통매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통인수를 하게 된 그런 입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조 원 안팎으로 매매 가격이 시장에 좀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매각 대상 기업 대우조선해양이 되겠죠. 대우조선해양의 가격이 급등하는 것은 이거는 시장에서 일반적인 움직임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경영주체가 없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경영주체가 다시 생긴다라는 것들은 일단은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가 된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들인데 매각 방식이라든가 인수 주체랑은 별로 그렇게 연관은 없이 상관없이 대우조선해양의 자본구조가 매각 과정에서 좀 개선이 되고 정상화가 된다고 한다면 장기 수준 전략이
전략이라든가 장기적으로 수주를 받는 그런 전략이라든가 연구개발 강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일단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서도 리스크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단기적으로 접근하실 때는 분명히 필수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되는 요인들인데 3분기에 한국조선해양을 필두로 해가지고 흑자전환을 기대를 반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시장에서. 근데 그동안 이제 반영을 하고 있었던 게 최근에 이제 포스코에서 수혜가 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후판 가격에 대한 인상이 될까. 그리고 환율에 대한 변화. 여기에 따른 환율의 상승은 분명히 조선사 입장에서는 수출을 하는 상황들이니까 수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후판 가격들.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수주 인양. 이런 리스크가 좀 있는 상황들이니까요. 3분기 매출에 대한 불확실성과 기대감들 같이 동시에 좀 개선이 되고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향후에 좀 매각 과정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3분기 실적들을 적어도 체크를 한번 해보고 하반기에 대한 후판 가격이 어떻게 협상이 되는지를 좀 보고 결정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선사들은 환율이 무엇보다 환율이 오르면서 수혜가 좀 기대가 된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인수 주체 기업인 하나가 되겠죠. 주가가 좀 떨어지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금 유출이 우려감들이 반영이 되기 때문인데 대우조선해양이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적자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채도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거를 경영을 정상화를 시킬 때까지 이 자금력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자금을 어떻게 조달을 할 것이냐. 물론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하나 그룹에서의 컨소시엄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좀 납품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가 현금 유출이 진행이 되면은 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희석이 된다라는 그런 우려감들을 떨쳐낼 수는 없을 겁니다. 네. 아직까지 완전히 확정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오늘 같은 우려감들이 반영이 되는 주가에 반영이 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준 것들이니까 참고하시면서 향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특수선에 대한 시너지 이런 것들은 기대가 되는 상황들이지만 단기적으로는 현금 유출이 우려가 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 그룹주들 장기적으로는 기대감이 있을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우려가 부각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적을 또 확인을 해봐야 한다고 합니다. 후판 가격과 함께 3분기의 실적이 흑자로 돌아설 수 있을지 이 부분도 함께 살펴보시면서 좀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특징 업종과 종목에 대한 분석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잠시 후에는 또 종목 상담 시간 바로 시작이 될 예정인데요.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도 상담 신청 가능합니다. 샵 3772번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열정 키워드와 함께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정열 전문가님께서 준비하신 특별한 선물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단기 급등 주도주 검색식인데요. 실제로 전문가님이 매매하실 때 사용하시는 검색식이라고 합니다. 받고 싶은 분들은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고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로 고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참여해주시는 분들께 또 한 가지 깜짝 선물이 오늘부터 새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바로 커피 교환권입니다.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 중에서 30분 추첨해서 커피 교환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종목 상담이나 고고, 열정, 이 문자들 많이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정열 전문가님께 주식 정보 장중에 실시간으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됩니다.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열정 두 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들어갈 수 있는 참여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열정 두 글자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 상담 접수 계속해서 가능하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열정 키워드와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자리 215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신송홀딩스이고요. 매수가가 13,100원에 비중은 16%. 이정일 전문가님 종목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신송홀딩스도 이 음식료 관련주라서 오늘 좀 상승을 했습니다. 다만 좀 윗꼬리가 길게 달렸고 마감은 8,840원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분은 이제 매수를 하신 지가 좀 한 두 달 이상 되신 것 같습니다. 그 매수하신 다음에는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 다시 매수가까지 반등이 가능할지 이 식품 관련주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식품 관련주는 일단은 네. 뭐 수출입 제가 저번 방송에서 말씀을 좀 드렸다시피 수출입에 대한 비중에 따라서 각각의 그런 실적에 대한 반영들이 다 달라질 겁니다. 상대적으로 수입을 많이 하는 수입 의존도 우리 곡물 사료 쪽으로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네. 사료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에서는 2분기에 대한 실적이 그렇게 안 좋았던 기업들도 많습니다. 곡물도 10분 가격을 올린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10분 가격을 올린다라는 것들은 영업의 이익성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환율이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곡물 가격까지 올라간다? 그럼 결국에는 제품을 생산하는 그 원자재 비용들 원가 부담들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움직임들 필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신성홀딩스도 우리 곡물 관련 기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처음에는 곡물 가격이 상승을 한다. 그럼 영업이익이 개선이 될 것이다. 뭐 이런 기대감들이 시장에서 강하게 반영이 됐을 겁니다. 근데 사실 2분기 실적을 딱 까보니까 그렇게 뭐 수혜주다라고 하는데 정작 수혜주라고 거론이 될 만큼의 영업이익이 증가되진 않았네 라고 시장에서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사료주도 곡물주도 나름대로의 개별적인 모멘텀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재무제표를 한번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자, 지난번 1분기에는 영업이익이 한 25억가량들 매출액 자체도 증가됐습니다. 근데 2분기에 대한 부분들이 매출액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품을 살 때, 구매를 할 때 가격이 비싸면은 소비가 좀 주춤할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영향을 좀 받은 것들인지 영업이익도 8억으로 줄어들었거든요. 자, 그럼 이번에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할 때 과연 이게 수혜주라고 거론을 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들이 아직까지 확인은 안 됐던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일단은 기대감 반, 우려감 반, 같이 반영이 좀 되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시장이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티고는 있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같은 경우에서 뭐 전쟁에 대한 곡물 가격 영향이 좀 있겠죠. 거기에 대한 뭐 기대감들도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슈팅이 나오면 차익 실현 나오고 슈팅이 나오면 차익 실현이 나오고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매수가가 13,100원이시고 비중이 16%라고 하시니까 이 16% 가지고 계시는 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16종목이다. 16 출량이다. 16주다라고 하면은 아래에서 16주를 더 매수를 하는 것들이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16주를 매수를 하면 평균 단가가 절반 가까이 떨어지잖아요. 절반 가까이. 자, 그러려면 평균 단가가 11,000원 부근이 되실 건데 주가가 슈팅이 한번 탁 나와서 11,000원대 오면은 일단은 현금 확보를 해놓고 그 다음에 떨어지면은 재매수를 하는 전략들. 이게 좀 적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들 이렇게 참고를 하셔가지고 대응을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좀 반등이 나와서 11,000원까지 상승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좀 비중을 줄이시고 다시 내려왔을 때 조금 더 평균 단가를 낮추는 식으로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058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G2파워이고요. 매수가가 13,200원에 비중 10%라고 하십니다. 무증 물량 때문에 빠졌는데 그것도 모르고 샀어요. 첫 상한가 때 종가에 샀는데 물타기에서 13,200원입니다. 제발 부탁드려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G2파워가 이 무상증자 효과 때문에 굉장히 또 급등을 했습니다. 2만 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다시 쭉 밀리면서 오늘 6,85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 이 종목 정말 급등도 많이 했고 급락도 많이 한 종목인데 이분은 어떻게 대응을 하시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일단 뭐 G2파워 지난 방송에서도 제가 진단을 뭐 해드린 적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한데요. 네. 그분이 이제 무상증자를 받으신 분인 것 같고 지금 이제 연락 주신 분은 무상을 안 받으신 분이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13,200원 가격이 상당히 좀 애매하긴 합니다. 일단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무상자재를 진행을 하면 일반적으로 권리락에 대한 거, 이 무상자재를 받기 위한 순매수세가 유입이 됩니다. 권리락 효과인데 상장을 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무상증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주가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 기업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매출에 대한 영업에 대한 이 개선세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갔을까요? 아니면은 무상증자를 받기 위해서 주가가 올라간 것들일까요? 우리가 이거를 G2파워를 봤을 때 무상증자를 받기 위해서 순매수가 진행이 됐던 것들 우리가 이거를 염두를 안 할 수는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PER이 140배 정도로 형성을 하고 있는데 적정 주가가 맞느냐, 바닥이 맞느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 비중은 높지 않으시기 때문에 10%만 들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뭐 시장도 안 좋은 상황들이고 원전 모멘텀들, 태양광 모멘텀들 분명히 있지만 원전에 대한 모멘텀들도 좀 있거든요. 네. 이게 반영이 될 때까지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원전에 대한 모멘텀들이 반영되는 건 11월 달 사우디 정상회담이 좀 진행이 될 때 그때 이제 반영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지지 구간들이 계속 이탈을 한다라고 해도 쭉 떨어진다라고 해도 4,000원까지 온다라고 해도 우리가 굳이 추가 매수는 하지 말고 있자고요. 추가 매수를 하지 말고 일단은 이 하단에 4,000원 이탈을 한다라고 해도 바닥이 어디인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세가 좀 변환되는 그런 모습들 이 종목은 반등이 바로 나왔다라고 해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추세적인 부분들 추세가 이렇게 쭉 하락하고 있다가 반등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추세를 이탈하는 모습들을 확인을 하고 대응을 잡으셔야 됩니다. 일단은 10% 정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데 바닥을 먼저 확인을 해보시고 이런 식으로 추세가 변환되는 것들 추세를 하락세로 쭉 내려가고 있는데 이거를 변환되는 것 전환되는 그 시점들을 보면서 추가 매수한 비중을 과감하게 한 20% 25% 정도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평균 단가를 대폭 낮추시고 그 다음에 평균 단가까지 오면은 탈출하는 그런 전략들 안내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G2파워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밀리면 추가 매수하는 전략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실시간 종목 상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 지금도 참여 가능하신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열정 키워드와 함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정열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특별한 선물 받을 수 있는 기회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급등 주도주 검색식을 저희가 선물로 드리고 있는데요. 검색식 받고 싶은 분들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고고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모든 분들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부터 깜짝 선물이 한 개가 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커피 교환권인데요. 커피 드시면서 저희 방송 함께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 중에서 30분 추첨해서 커피 교환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종목 상담부터 고고 그리고 열정까지 많이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중에도 전문가님의 주식 정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열정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 노란톡방 들어갈 수 있는 참여 링크 저희가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열정 두 글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방송 참여 고지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렸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3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종목은 DSR 제강이고요. 매수가가 6,530원에 비중 10%, 열정 꼭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제 중소형 철강주인데 중소형 철강주들이 포스코에 대한 반사 이 기대감으로 좀 지난주까지는 좀 상승을 하다가 후반부터 좀 많이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7% 넘게 하락을 했는데요. 이분은 어떻게 전략 세워볼까요? DSR 제강. 네. 일단 우리 중소형 철강 종목인데 네. 아까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이 수혜에 대한 기대감들 네. 반영이 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긴 한데 그때 당시에는 환율이 이 정도까지 뭐 강세 그쵸. 흐름들을 보여주진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좀 명심해야 될 게 철강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철강석이 좀 우리나라 수급을 다 이제 할 수 있을 정도로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철강석이 나진 않습니다. 결국에는 철강석을 외국에서 수입을 해서 제품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환율에 대한 영향이 있을 것 같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들인데, 뭐 중소형 철강주들 중에서도 뭐 나름 개별적인 모멘텀들에 따라서 주가 움직임이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차트를 보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요. 지난 이제 2월에서 5월 달, 6월 초까지만 해도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모습들 보여줬었습니다. 근데 추세를 거래량들 좀 동반하면서 이탈하는, 빠지는 모습들을 이 당시에 좀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주가 바닥들, 이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5,500원까지 반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봤을 때 음봉도 길고 윗꼬리도 길었어요. 거래량들도 동반이 되고, 어떻게 보면은 이때 추세를 이탈하고 반등, 여기서 위에서 잡으신 분들이 저가 매수를 해가지고 평균 단가를 낮춘 다음에 탈출을 했다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환율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3분기 뭐 하반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 반 우려감 반 환율에 대한 영향이 없진 않을 것 같으니까 주가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시장이 하락하면서 거기에 따른 경기 뭐 민감하잖아요. 철강주 같은 경우는 철강 수요가 중요하니까 경기 민감주로 좀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뭐 이 여기 비즈니스 서머리를 보면은 2분기 실적과 전일 종가를 반영한 PER이 4.4배로 나타났다. 이 회사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우리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낮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환율에 대한 영향들을 반영을 하면은 주가가 낮은 수준이 되긴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6,530원 수준에서 비중 10%가량이 들고 계시니까, 제가 이제 예상을 하는 가격들은 한 3,900원대, 4,000원대 여기서 바닥이 좀 예상이 되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 10% 정도 평단을 좀 낮추셔가지고 10% 비중 추가 매수하셔서 평단을 낮추신 다음에 여기 이때처럼 윗꼬리가 달리든 간에 어찌됐든 슈팅이 나오면은 현금을 확보하는 그런 전략들이 단기적으로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DSR 제강 같은 경우에는 또 철강서 수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강달러에 또 피해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3,900원에서 4,000원대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해주셨기 때문에 추가 매수와 다시 한번 또 비중을 줄이는 전략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478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종목은 하이딥이고요. 매수가가 1,540원에 비중 40%. 제가 매수한 뒤부터 쭉쭉 내리기만 합니다. 지금이라도 팔아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하이딥이 이제 스마트워치 관련주더라고요. 저도 종목은 최근에 스마트워치를 하나 장만을 했는데 점점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것 같긴 한데 주가는 또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하이딥이 단순하게 이제 스마트워치 관련 종목이다, 실적이 증가될 거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가요? 좀 엮여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일단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우회 상장 종목이거든요. 스펙주랑 합병을 해가지고 상장, 우회로 상장한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지난 1분기 실적들을 보면은 여기 실적들 이 정보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실적들을 보면은 그 영업이익이 적자가 나왔습니다. 2분기 실적이죠.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억 원,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51억 원이 나왔습니다. 이 왜 적자가 나왔냐라고 좀 확인을 해보니까 상장을 하면서 비용을 충당을 했어요. 근데 상장을 하려고 스펙주랑 상장을 해서 비용을 충당을 해서 적자가 날 정도면은 영업이익이 애초부터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2분기의 적자 이후에 흑자로 돌아서야 스마트워치 관련돼가지고 매출이 좀 반영되는 것들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적자가 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그런 요인들로 반영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품들을 보면은 스마트워치용 터치 IC, 뭐 카지노 디스플레이 쪽으로 제품이 있는데 이 수주 자체가 그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매출에 대한 기대감들, 영업이익의 성장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는 것까지는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이거는 주가가 하락을 지금 40% 가지고 계시니까요. 비중은 조금 한 20%가량을 정리를 해서 20%만 들고 있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드는데, 주가가 하락을 하고 충분히 하락을 하고 이런 것들 뭐 반영을 하고 실적들을 확인하고 그 시간까지 조금 버텨보셨다가 덜어낸 비중을 다시 재매수하셔가지고 평균 단가를 좀 낮추시고 지금 이제 덜어내시면서 손실을 봤던 것들 이런 것들은 추후에 수익으로 만회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전략들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이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실적에 비해서도 이렇게 비중이 좀 크시기 때문에 좀 비중을 줄이는 전략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접수 방법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열정 키워드와 함께 종목명,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님께서 준비하신 특별한 선물, 단기 급등 주도주 검색식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역시 문자로 참여해 주시면 되는데요. 고고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모든 분들께 검색식 드리고 있으니까요. 고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에서 준비한 깜짝 선물, 커피 교환권도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 모든 분들 중에서 30분 추첨해서 커피 교환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어떤 문자든 좋습니다. 문자 참여 많이 많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장중에도 전문가님의 주식 정보 받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노란톡방 들어오고 싶은 분들도 문자 샵 3772번으로 열정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열정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종목 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35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종목은 진에어이고요. 매수가가 18,050원에 비중 20%, 코로나도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서 샀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일단 진에어 최근에 뭐 반등이 살짝 나오고는 있습니다. 조금씩 여행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고는 하는데 오늘 16,550원으로 마감을 했고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랑은 좀 차이가 있으십니다. 다시 좀 반등 가능할까요, 전문가님? 일단 진에어 실적 그리고 저가 항공사들 중에서도 네. 좀 가시적인 그런 성장 흐름들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모멘텀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네. 괜찮은 기업인데 중장기적으로는 LCC 저가 항공사들의 통합을 좀 주도할 만한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이런 인수가 확정이 될 경우에 진에어, 에어부상, 에어서울 이런 통합도 순차적으로 좀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또 일본이 다음 달부터는 네.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비자 면제를 추진을 한다. 이제 무비자로 관광을 할 수 있을 만큼 이제 수요가 좀 증가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다만 이제 리스크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 유가는 많이 안정이 됐지만 우리 항공료 그리고 대금을 달러로 지급해야 되는 항공 업종의 특성상 영업이익이 개선되는 것들은 시간이 좀 지날 것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매출은 좀 성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LCC 이 기업은 일단은 매출에 대한 부분들 좀 적자 폭이 좀 커지지 않거나 영업이익이 개선되는 모습들이 크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LCC 통합 기업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로 주가가 강세 상승하는 모습들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차트나 그런 것들을 보시기보다는 대한항공이라든가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에 의해서 통합 LCC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 이슈들을 같이 좀 지켜보시면서 그냥 가지고 계시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평균 단가까지도 긍정적이다라고 하면은 최선의 시나리오다라고 하면은 이 18,000원을 추후에 돌파를 하는 모습들 기대를 한번 해볼 수가 있거든요. 18,050원 수준이라고 하니까 평균 단가나 그렇게 멀지 않은 수준이잖아요. 네네. 여기를 강하게 뚫어주면서 거래량들이 동반되고 돌파를 해보면은 조금 더 가지고 이렇게 보시고 한 2만 원 정도 수준까지 목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보유 의견 제시해드렸고요. 2만 원 정도 목표가 제시해주셨는데 다만 LCC 통합 이슈는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실시간 종목 상담은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종목 상담 내일도 받고 싶은 분들은 꼭 열정 두 글자 적어서 샵 3772번으로 많이 많이 방송 끝난 이후에도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님의 특별한 선물, 단기 급등 주도주 검색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검색식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고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모든 분들께 드리고 있으니까 고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 방송만의 특별한 선물, 또 커피 교환권도 있습니다. 커피 교환권은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모든 분들 중에서 30분 추첨해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문자 참여 못하신 분들 내일도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장중 실시간으로 전문가님의 주식 정보 또 매일매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열정 두 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들어갈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열정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는 다크호스 공략주 공개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주식 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시간입니다. 또 어떤 종목으로 이렇게 시장을 공략해 볼지 오늘 가지고 오신 공략주 바로 들어볼까요? 네, 우선 첫 번째 종목은 네. MSD 테크라는 기업입니다. 네. 임베디드 솔루션 전문 기업으로 이전 사명은 한컴 MDS라는 기업이었습니다. 임베디드 시스템이라는 것들은 내장형 시스템에서 내부에 탑재된 컴퓨터에서 키오스크라든가 내비게이션, CCTV, DVR 이런 세탁기, 냉장고, 전자레인지 뭐 이런 다양한 기업들의 업종이 포괄적으로 굉장히 넓습니다. 보안 관제라든가 자동화 솔루션, 그리고 AI, IoT, 빅데이터, 통신 모듈, 로봇 이런 미래 성장 산업에 대표되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스마트 자동차의 소프트웨어 개발 솔루션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교통부가 19일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요.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그리고 도심 항공 교통 이런 첨단 모빌리티 상용화 추진의 청사진을 공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동사 같은 경우에서 자율주행 자동차 도심 항공 모빌리티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수혜를 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자율주행 로봇, 드론 이런 제어가 필요한 시스템의 두뇌 역할을 하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가 부각이 될 거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최근에 영국 반도체 설계 기업 ARM 인수에 좀 뛰어들기도 하면서 네. 이 ARM과 전략적인 파트너를 맺은 MDS가 MDS 테크가 부각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주가가 오늘은 좀 살짝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뭐 주가가 조정을 받은 것들이 기회다. 라고 정리를 해드리고 자, 매수가 같은 경우는 15,000원에서 16,000원 목표가는 1차 19,500원에서 2차 21,000원 손절가는 14,000원 가량으로 잡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공략주는 MDS 테크였습니다. 또 지난주에 이 ARM 인수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었죠. 이 이슈 거기에 더해서 자율주행과 UAM 관련주 이렇게 여러 가지 모멘텀으로 엮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설명을 제시해드렸고요. 다음 공략주도 바로 확인해볼까요? 네, 두 번째 공략주는 네. 캔코아 에어로 스페이스라는 네. 기업입니다. 일단 이 기업은 우주항공 기업, 전문 기업인데요. 항공 개조 정비, 항공기 생산, 그리고 우주항공 원소재를 공급하고 우주 발사체, 그리고 드론 사업을 함께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가 미국 보잉사, 록히드 마틴, 스페이스X 이런 주요 항공 우주 기업들인데요. 2019년부터 도심 항공 교통 사업을 준비해 왔는데 소형 항공기를 양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년 전부터 현재적으로 도심 항공 교통 이런 쪽의 시장을 영역을 계속 확장을 시켜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도심 항공 교통 항로 분석 실증 행사를 하든가 화물 드론 이런 뭐 시연 행사를 개최를 하기도 했는데요. 적자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2분기부터는 흑자로 전환이 되기도 했습니다. 항공기 조립품이라든가 가공품, 특수 원소재 이런 것들도 제조를 하고 있는 기업인 만큼 도심 항공 교통이 발달되면은 수리에 대한 수요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수가를 잡아드리면 13,100원 수준에서 14,200원 목표가 1차 15,000원, 2차 17,000원, 손절가 12,500원까지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공략주는 캔코 에어로스페이스였습니다. 이 방산주들을 또 처음에 방어주에도 주목해 봐야 한다라는 또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방산주 캔코 에어로스페이스 1차 목표가 15,000원, 2차 목표가 17,000원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오늘 제시해 드린 두 종목 MDS 테크와 캔코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모든 이야기, 모든 순서 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또 종목 상담과 공략주까지 알찬 정보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닥터스탁 시즌2 오늘도 1시간 동안 알차게 채워봤고요. 마무리를 지을 시간입니다. 자, 내일도 이정열 전문가님과 함께 알찬 주식 정보 그리고 종목 상담 가지고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